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에서는 해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수를 끝낸 주민들이 직접 영랑 생가의 초가지붕을 단장하는 이영 입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을 햇볕이 내리는 앞마당에 볏짚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하나 둘 엮어 만든 볏짚 이영은 어느새 12m 길이의 용마루가 돼 지붕 중앙에 얹혀집니다. 모란이 피기까지의 서정시인 김윤식 선생 생가의 이영 얹기 작업입니다. 김영랑 씨는 1903년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소명한 유명한 그 문학인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영랑 생가가 국가지역 문화재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릴 적 선생이 뛰놀던 안채와 문간채, 사랑채 등 영랑 생가의 8채 초가가 새 옷을 갈아입는데 한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지난 1985년 복원을 마친 영랑 생가에서는 해마다 추수를 끝낸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일손을 거들며 시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어르신 10여 명이 함께 모여 만든 볕단입니다. 볕단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기계보다는 손수 낫으로 벤다고 합니다. 초가집이 있는데 할아버지 한 거, 아버지 한 거 따라서 좀 하고 집도 올려주고 지붕을 하고 잡아도 주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배웠죠. 영랑생가의 이영입기를 시작으로 남도답사 1번지 전남 강진에서는 사산 정약용이 머물던 사이제 등 지역 명소의 초가지붕 이영 얹기 작업이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